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출문제 8회 문제 4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위험물의 품명이 질산염류에 속하지 않는 것. 자, 질산염류는 제1류 위험물이죠.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질산염류로는 질산암모늄,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질산은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번 보면 질산메틸이라고 나왔네요. 자, 질산메틸은 이건 1류 위험물이 아니라 5류 위험물이죠. 5류 위험물인데 5류 위험물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반응성 물질인데 여기서 질산메틸은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염류를 보면은 질산 암모늄, 나트륨, 칼륨 요것은 질산 염류에 해당이 되고 질산 메틸은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 위험물과 그 보호액 또는 안정제의 연결이 틀린 것. 자, 알킬 알루미늄은 안정제로 핵산을 사용하죠. 예, 맞습니다. 인화석회는 물속에 저장합니까? 절대로 인화석회는 물속에 저장하면 안 되죠. 왜? 인화석회라는 것은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인화석회가 물과 반응하면은 독성이 아주 강한 유독성 가스인 포스핀 가스, 인화수소라고도 하죠. 이 포스핀 가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절대로 물과의 접촉을 피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인화석회는 물이 보호액이나 안정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답은 틀린 것은 2번이고 금속 칼륨, 등유, 석유, 등유 속에 저장을 한다. 왜? 금속 칼륨이라는 것은 금수성 물질이면서 자연 발화성 물질이죠. 그래서 공기 중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습기와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유 속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황리는 물 속에 저장을 할 수가 있죠. 공기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물 속에 저장합니다. 또 물 속에 저장하는 것이 뭐가 또 있어요? 이황화탄소죠. 특수인화물 이황화탄소도 물속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틀린 것은 2번이 된다. 43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염소와 이소시아눌산은 제 몇 류 위험물인가? 자, 이거 자주 출제가 되죠.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품명을 보면은 1류 위험물을 보면은 과요드산 염류, 과요드산, 크롬, 납도는 요드의 산화물, 아질산 염류, 차염소산 염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염소와 이소시아눌산, 1류 위험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포옥소 이황산 염류, 포옥소 붕산 염류, 이것도 제 1류 위험물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와 이소시아눌산은 1류 위험물이다. 답은 1번. 자, 나머지 뭐 3류 위험물, 5류 위험물, 6류 위험물의 종류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44번 경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경유라는 것은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로서 제2석유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발화점이 인화점보다 높다. 뭐 어떤 위험물 다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발화점과 인화점을 비교하면은 발화점이 더 높아요. 예. 자, 경유의 발화점은 약 257도씨 정도 됩니다. 발화점이 257도씨 정도 되고 인화점은 여기 나와 있지만 50에서 70도씨에 따라서 발화점이 더 높다는 거. 물에 녹지 않죠? 비수용성입니다. 비수용성.
그래서 비수용성으로서 이석유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정 수량이 약 1000리터 정도가 됩니다. 1000리터죠. 비중은 1 이하이다. 비중이 보통 0.83 정도 됩니다. 0.83에서 0.88. 즉 1 이하죠. 네, 맞고요. 인하점은 상온 이하이다. 네. 인하점이 몇 도시예요? 50에서 70도시죠. 따라서 인하점은 상온 이상이 됩니다. 상온보다 높아요. 따라서 틀린 것은 4번. 45번. 우유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이동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게시판이 설치 기준에서, 자, 이동 저장 탱크의 뒷면 중 보기 쉬운 곳에는 해당 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우유연물의 뭡니까? 최대 수량, 품명, 류별 및 적재 중량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우유연물의 최대 수량, 품명, 류별 이외의 적재 중량을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따라서 틀린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46번. 자, 이건 뭐죠? 네, 디에틸 에테르. 네. 이것은 이황화탄소. 이것은 아세트알데히드. 자, 이것은 전부 다 사류 위험물로, 제4류 위험물이면서 특수 인화물에 해당이 됩니다. 특수 인화물. 자, 인화점이 0도시보다 작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특수 인화물이기 때문에 인화점이 마이너스 20도시 이하가 되죠. 따라서 전부 다 0도시보다 인하점이 낮다는 거예요. 자, 디에틸에테르 또는 뭐 에틸에테르라고 하는데, 자, 디에틸에테르는 인하점이 가장 낮죠. 마이너스 45도시. 이황화탄소 마이너스 30도시. 아세트알데히드 마이너스 38도시. 따라서 특수 인화물이기 때문에 인하점이 0도시보다 다 낮은 우연물이다. 그래서 몇 개입니까? 모두 3개가 됩니다. 답은 4번. 47번. 니트로셀룰로스의 저장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자, 니트로셀룰로스는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질산 에스트류에 해당이 되는데, 니트로셀룰로스는 건조할 경우에 분해 열에 의해서 자연 발화할 위험성이 큽니다. 따라서 20%의 물이나 30%의 알코올을 첨가 수분시켜서 냉암소에 저장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바른 저장 방법은 물이나 알코올로 수분시킨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우유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옥내 소화전 설비, 옥내 소화전이에요. 옥내 소화전 설비의 설치 기준에서 옥내 소화전은 제조소 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해당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수 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되느냐. 자, 옥내 소화전에서 호수 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는 25m입니다. 25m. 만약에 이제 옥내 소화전이 아니라 옥외 소화전일 경우에는, 옥외 소화전일 경우에는 40m 이하예요. 그래서 옥내는 25m 이하, 옥외는 40m 이하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은 25m입니다. 답은 4번. 49번. 유기가산화물이 저장 또는 운반 시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자, 유기가산화물은 제5류 위험을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 유기가산화물은 알코올 등 제4류 위험물과 혼자여 운반할 수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3번을 보면은 알코올 등 제4류 위험물과 혼자여 저장할 수 있다. 예. 자, 지금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자, 옳은 것이에요. 1항은 산화제이므로 다른 강산화제와 같이 저장해야 한다. 틀렸죠? 산화제가 아니죠. 예. 또 다른 강산화제와는 뭐 인류유연물이나 육류유연물 이런 것들과는 저장할 수가 없죠. 예. 오류유연물은 2류화나 2류유연물이나 4류유연물과만 같이 저장할 수 있고, 나머지 2류, 타류, 4류가 5류가 아닌 유연물과는 같이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 틀렸고, 일광이드는 건조한 곳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광을 피해서 냉한 곳에 저장을 해줘야 돼요. 알코올류 등 제4류 위험물과 혼재하여 운반할 수 있다. 그래서 5류 위험물은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이 5, 2, 4, 2류하고 4류 위험물, 4류 위험물이에요. 따라서 4류 위험물인 알코올 등 이런 위험물과는 혼재하여 운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예, 가능한 한 대용량으로 저장한다. 오류 위험물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씩 나누어서 소분해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예, 답은 3번입니다. 지금 해설 내용이 지금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수정하십시오. 운반할 수 있다로. 따라서 오류 위험물인 유기가산화물은 알코올 등 제4류 위험물과 혼재해서 운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따로, 없다를 이따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50번 문제. 지하탱크 저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하저장탱크와 탱크 전용실 안쪽과의 간격은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예, 맞습니다. 지하저장 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예, 맞고요. 탱크 전용실 벽의 두께는 0.3m 이상이어야 한다. 두께 0.3m 맞아요. 4번이 틀렸네요. 지하저장 탱크에는 두께 0.1m가 아니라 두께가 얼마예요? 0.3m죠. 0.3m 이상인 철근 콘크리트 조의 뚜껑으로 덮어야 한다. 따라서 뚜껑은 두께가 0.3m 이상이라는 거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황린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황린이에요. 황린은 제3류 위험물이죠. 자연발화성 물질입니다. 자, 강알칼리 용액과 반응하여 독성가스를 발생한다. 예, 황린은 이제 강알칼리 용액, 수산화 칼륨 같은 거와 반응하게 되면은 포스핀 가스, 독성이 강한 포스핀 가스를 발생을 합니다. 맞고요. 2번,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있다. 자연발화성 물질이죠. 따라서 이제 자연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 속에 저장을 한다 그랬습니다. 화학적 활성이 커서 CO2 이산화탄소죠. 물과 경력이 반응한다 그랬는데 뭐 물 속에 저장을 하죠. 예, 이는 틀렸네요. 자, 일단은 이제 활성이 강하다는 것은 맞아요. 황리는 활성이 강해서 이 주기율표 이제 7조 원소 뭐가 있습니까? 불소, 염소, 브롬, 요도 이런 주기율표 7조 원소와는 이제 경멸이 이제 반응을 하는데 이산화탄소나 물과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틀렸습니다. 답은 3번. 연소시 발생되는 증기는
유독하다. 그렇죠? 황린이 연소하게 되면은 흰연기, 즉 오산화인이라는 물질이 발생이 되는데 그 증기는 독성이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52번. 니트로셀룰로스 5kg과 TMP, 트리니트로페놀을 함께 저장하려고 한다. 이때 저장 지정수량 1배로 저장, 1배로 저장하려면 지정수량 1배로 저장하려면 트리니트로페놀을 몇 킬로그램 저장하여야 하는가? 자, 이 문제는 이제 지정수량 배수의 총합을 구하는 것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지정수량의 배수의 총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수량이 1배로 주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트리니트로페놀의 저장량을 물어봤죠. 그러면 일단 니트로셀룰로스의 셀룰로스가 5kg이고 지정수량이 니트로셀룰로스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니트로셀룰로스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0kg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물어본 것이 트리니트로페놀의 양을 물어봤으니까 X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 TMP의 지정수량은 얼마입니까? TMP는 니트로 화물이에요. 니트로 화물 200kg이죠? 200kg. 그래서 X 값을 구하면 됩니다. X가 200 곱하기 이제 5나 누기 10 하면은 이제 0.5가 되니까 200 곱하기 0.5를 하면은 100kg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TMP의 양은 100kg이 돼야 답은 4번입니다. 자, 뭐 지정수량, 오류위험물에 여기 지정수량이 나와 있는데, 암기를 지금 정도면은 8회 문제를 풀 정도 되면은 암기 지정수량 1류부터 6류까지는 다 암기를 했다고 봅니다. 53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의 소화설비로 적응성이 있는 것은? 자, 3류 위험물은 이제 금수성 물질, 자연 발화성 물질이 되는데요. 자, 이 3류 위험물 중에서 금수성 물질에는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수성 물질을 제외한, 즉 자연발화성 물질이 되겠죠. 이 금수성 물질을 제외한 위험물에는 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소화 설비, 포소화 설비 이런 것으로 이제 냉각 소화를 시킬 수 있고, 금수성이 아니니까 자연발화성이기 때문에, 뭐 이외에도 팽창질서 또는 팽창진주암 등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금수성 물질은 1번 인삼염류 등 분말 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다. 54번 다음 설명 중 이석유류에 해당하는 것. 자, 이석유류 제4류 위험물이죠.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를 우리가 이제 1석유류부터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분류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인하점에 따라 분류를 하죠. 그래서 인하점이 21도씨 미만인 것은 1석유류, 21도씨 이상에서 70도씨 미만인 것은 2석유류, 70도씨 이상에서 200도씨 미만인 것은 3석유류, 200도씨 이상에서 250도씨 미만인 것은 제4석유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석유류라는 것은 인하점이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인 것. 따라서 답은 3번이 된다. 이것도 뭐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인하점, 석유류에 따른 인하점 반드시 품명도 나오죠. 품명하고 인하점 반드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5번 질산 암모늄의 일반적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질산 암모늄은 맨유 위험물이에요. 제1류 위험물이죠.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입니다. 산화성 고체. 불안정한 물질이고, 불안정한 물질이고, 물에 녹을 때는 흡열 반응을 나타낸다. 예, 맞네요. 예, 질산 암모늄은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산화성 고체로서. 특히 이제 물에 녹을 때는 흡열 반응, 발열 반응이 아니라 흡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 2번은 그럼 틀렸다는 것인데, 과일향의 냄새가 나는 적갈색 비결정체이다 그랬는데, 틀렸죠? 이 질산 암모늄은 뭡니까? 무색 무치입니다. 무색 무치의 백색 결정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틀렸고, 3번은 가열 시 산소가 발생이 되죠. 수소가 아니라. 왜? 질산 암모늄은 산화성 고체예요. 산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해하면은, 열분해하면은 산소가 발생이 됩니다. 네, 3번 틀렸고. 4번 물에 대한 용해도 값이 매우 작아 물에 거의 불용이다 그랬는데, 이 질산 암모늄은 조회성이 있으면서 수용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에 대한 용해도 값이 크고 물의 수용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해용도 물에 뭐 불용이고 용해도 값이 작다 그랬기 때문에 틀렸다.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문제. 아염소산 염류 500kg과 질산 염류 300kg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 위험물의 소요 단위는 얼마인가? 자, 위험물의 그 소요 단위는 위험물 수량을 지정 수량으로 나눠서, 위험물 소요 단위, 1 소요 단위는 지정 수량의 10배로 하기 때문에 10으로 다시 나눠주면 됩니다. 이제 두 가지일 때는 이제 두 가지를 더해주면 되겠죠. 아염소산 염류가 500kg이에요. 아염소산 염류는 제1류 위험물이죠. 1류 위험물로서 산화성 고체인데 지정 수량이 이제 50kg입니다. 50kg에다가 이제 다시 10으로 나눠주면 되고, 플러스 질산염류 마찬가지로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3000kg이 있습니다. 지정수량은 300kg이 되죠. 나누기 다시 여기다가 10을 적용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10이 왜 적용되는지는 금방 얘기했어요. 1 소요 단위를 구할 때 위험물일 경우에는 지정수량이 10배를 하기 때문에 10이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아, 2가 나온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위험물의 소요 단위는 2가 된다. 답은 1번. 57번. 유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유황은 제2류 위험물이죠. 가연성 고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유황은 연소시 황색 불꽃을 보이며 유독한 이황화탄소를 발생한다 그랬는데, 은행이 틀렸네요. 자, 이 황은, 유황은 연소할 때는 푸른 불꽃을 띕니다. 황색이 아니라 푸른 불꽃을 내고, 또 생성물이 뭐가 나와요? 독성이 강한 유독한 이황화탄소가 아니라 이산화황이죠. 아황산가스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 자, 유황은, 고온에서 용융된 유황은 수소와 반응을 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황가수소가 반응하면 고온에서 황화수소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미세한 분말 상태에서 부유하면 가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분진 폭발의 위험이 있고, 마찰에 의해서 전기 부도체이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58번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마그네슘은, 자, 마그네슘은 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죠. 따라서 산화제와 혼합되지 않도록 취급을 하고, 정리는 화기, 정리도 마찬가지 2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인데, 가연성 고체. 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인데 이 정리는 화기와 멀리하고 가열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황화탄소 제4류 위험을 인화성 액체로서 특수 인화물에 해당이 되죠. 인한 특수 인화물 인화점 발화점이 낮죠. 특히 발화 인화 특히 인화점이 마이너스 30도씨로 낮고 발화점이 100도씨예요. 그래서 이황화탄소는 발화점이 낮으므로 물 속에 저장한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분은 2류 위험물인데 가연성 고체인데 이 알루미늄분은 분진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분무 주수하여 저장한다. 주수라는 것은 물이죠. 물을 뿌린다는 거죠. 아, 알루미늄은 절대로 물과 반응시키면 안 되죠. 왜? 이 알루미늄이 물과 접촉하면은 뭐가 발생이 돼요?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저장 시에는 이 습기에 대단히 유의를 해줘야 되고, 따라서 용기는 밀봉해서 습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저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그러면은 4번이 된다. 자, 59번 문제 보겠습니다.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설명인데, 과산화벤조일은 제5류 위험을 자기반응성 물질입니다. 유기과산화물에 해당이 되는데, 이 과산화벤조일은 결정성의 분말 형태이다. 맞죠? 이 과산화벤조일은 무색무취의 백색 분말입니다. 분말 형태이고, 환원성 물질과 격리하여 저장한다. 제5류 위험물은 2류와 524, 2류와 4류하고만 같이 저장할 수 있고 그 외의 위험물과는 격리해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특히 환원성이 강한 물질과는 격리해서 저장을 해줘야 되고, 희석제로 묽은 질산을 사용한다. 질산은 산화성 액체죠. 5류 위험물을 6류 위험물인 질산과 접촉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예. 3번이 틀렸네요. 보통 이제 희석제로는 이제 폭발성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희석제가 사용이 되는데, 뭐가 사용이 됩니까? 부탈산 디메틸, 또는 뭐 부탈산 디부틸, 이러한 것을 희석제로 첨가를 해서 폭발성을 낮춰야 됩니다. 3번. 질산과의 접촉은 안 된다는 거. 물에 녹지 않으나 유기용매에 녹는다. 그렇죠? 이 과산화벤조일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유기용매, 대표적으로 뭐 벤젠이나 에테르 같은 유기용매는 이제 잘 녹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됩니다. 자, 60문제 보겠습니다. 60번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위험물 운송. 이동 탱크 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할 때 운송 책임자에는, 자, 운송 책임자로는 법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도 포함된다.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 외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운송 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위험물 취급 관련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자격증을 갖고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운송 책임자로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내용은 이제 시행규칙 제5조 위험물의 운송 기준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맞는 것이고, 2번은 운송 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 방법에는 동승하는 방법과 별도의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방법이 있다. 예, 맞습니다. 이건 이제 별표 21에, 별표 21을 참고하시고, 자, 3번 서울에서 부산까지 금속의 인화물
300kg을 한 명의 운전자가 휴식 없이 운송해도 규정 위반이 아니다. 3번이 틀렸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위험물 운송자는 장거리 고속국도 국도 340km 이상, 그 밖의 도로는 200km 이상에 걸치는 운송을 하는 때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해야 한다. 교대로 할 수 있도록 운전을요. 다만 다음 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 다음이라는 건 1항, 2항, 3항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입니까? 운송 책임자를 동승시킨 경우. 예. 그 외에 또 뭐가 있어요? 운송하는 위험물이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칼슘, 알루미늄의 탄화물과 이것만을 함유한 것, 이러한 3류 위험물, 또는 4류 위험물, 특수 이산물은 제외입니다. 이런 경우, 두 명 이상의 운전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또 뭐가 있어요? 운송 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2명 이상의 운전자가 필요 없다. 자, 이런 이제 기준이 있는데요. 따라서 3항은 서울에서 부산 거리수가 보통 얼마입니까? 거리가 약 400km 정도 되는데, 400km 그러면은 여기를 넘어갔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2명 이상의 운전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 몇 분마다? 20분마다 400km 정도의 거리가 되니까 이때는 20분마다 휴식을 취해줘야 되는데, 또 뭐라 그랬어요? 한 명이면서도 휴식도 하지 않고 운송한다 그랬죠? 그러면 규정 위반이 되는 거죠. 기준에서. 따라서 답은 틀린 것은 3번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이 내용을 모르면 전혀 풀 수가 없는, 좀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잘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킬리튬과 알킬알루미늄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은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는 문항이죠. 운송 책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거. 알킬리튬과 알킬알루미늄이죠. 알킬알루미늄. 자, 일단 이 문제에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